왜 저래 진짜! 어찌겨. 내 애인으로서 말해봐. 요라이야! 아 진짜 왜 그래! 메이플에는 혹시 여러분 결혼 반지 같은 걸로 진짜 정식으로 하는 결혼 같은 게 있나요? 아 있어? 그럼 나 부자랑 할래. 네가 받아 진짜 찾아날까? 짜증나네. 결혼 반지가 있어? 이터널 웨딩링. 잠깐만, 결혼 반지 왜 가지고 있어? 너 나만 사랑한다며 거짓말이었어?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서 지금 나한테 좋아한다고 한 거야? 아 진짜 야, 잠깐만 야 네가 아빠다야 너 자꾸 왜 더 꾸며? 이상하게 꾸며서 자꾸 클립 나오는 거를 친구한테 들켜서 내 탓 신청하네? 매번 이렇게 노력하면서? 어 뭐야 얘는 또? 두고 봐. 허,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더라. 쟤 뭐야? 206? 쪼랩이네. 쪼랩 주제 노력해봐. 어이구 좋네 이거. 애들 죽는다. 자기야. 아 진짜. 아 쟤는 하루 종일 내 기분 안 좋게 만나고 하는 게 없어 쟤는. 아니. 아니 추추할 줄 알고 어떻게 있지? 뭐라고 쯔라고? 아 야 너 설마. 아니 여러분 이거 좀 봐보세요. 이쯔 있잖아.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는 소리 같아요. 저번에 내가 쉬는 날 팬카페에 물어봤거든? 아니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. 이게 뭔 소리냐고. 이게 이 과정 자체가 상황 자체가 내가 아 비애를 안 봐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. 이게 대체 뭐처럼 느껴지냐고 물어봤어. 근데 사람들이 어 저 남자가 이 위에 있는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. 아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. 여러분 이 솔직히 저는 뭔 생각이냐면 여기 아래에 있는 남자의 돈 왜 저래 진짜.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이게 혀차는 소리라는 거야. 얘가 답답해서 아니 내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쯧뜻 이런 것도 내가 계속 검색해봤단 말이야 혼자서. 너무 답답한 거야.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얘를 안 봐가지고 딱 이 장면만 봐가지고 그런지 아 너무 답답한 거야. 아니 왜 댓글 이렇게 난리가 나요? 아니 그렇게까지 할 정도예요? 아니 나 너무 궁금해. 얘 왜 이러지?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돈 주면 저거 푸살 수 있냐? 얼마 줄 건데? 많이 주면 하지. 저게 부끄러워? 아니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 건 여러분이 저런 걸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. 저는 솔직히 제가 안 봐가지고 막 그렇게 찔릴 게 없는데요? 내가 보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 부끄러운데 나는 진짜로? 일부러 한복을 입은 거니?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래? 다른 방송 봐. 나 메이플 자주 안 해. 메이플 자주 하는 BJ한테 가. 아 진짜 짜증나. 매화첩. 내가 너랑 매화첩을 왜 해? 날 버려. 구취해. 아 진짜 도라이다 싶어. 아 스불제라고. 제가 뭘 잘못했죠? 제가 뭘 어떤 재앙을 불러왔죠? 아 걔한테 맞은 무력. 아 진짜 나 진짜 어 왜 그래. 나는 잊지 못하였다. 아 왜 이래. 아 네가 무슨 태풍달 찍어? 당신이 내 유정이잖아. 아, 왜 그래요. 저 도라이도 아니고요. 나한테 관심 주지 말았어요 진짜. 아니, 내가 죄야 그러면은? 저렇게 생겨놓고 관심 줬다고 지금 뭐라 한 거냐. 무릉도원 다녀오자. 아 무릉도 무슨 소리야 징그럽게. 후원순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. 너랑 결혼 안 한다니까 다른 사람이랑 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왜? 뭘 왜야. 내가 왜 너랑 결혼해야 돼. 결혼 맡겨놨나 봐 쟤는. 오늘은 당신만의 소황 맞아. 쟤는 진짜 좀 정신에 문제가 있지 않냐? 쟤는 진짜 저 다 듣고 있어요. 아 듣지 마. 누가 들으래? 아 그러면 이거 오늘 어디 갈까요? 그냥 랩업만 할까요? 아 맡겨놔자고 왜 저래 진짜. 꺼져. 진짜 열받게 할래? 어, 정말 왜 그래? 아 진짜 뭘 사랑한다고 홍이야. 아우 진짜 손에 물만 묻히게 해준다니까. 장난해. 정상 여자의 보고 배운 거 보여줄게. 아니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고 해도 결혼 안 할 건데 장난하니? 난 하면 돈 많은 사람이랑 할 거야. 너 돈 없잖아. 건물 있어? 있음밖에. 얼마나 많은데 매소 말고 남원에 산이 있어? 아 그래? 아 진작 말하지. 근데 경상도면 보통 장남 주지 않니? 집에 남자가 없니? 없었어. 있구나. 그럼 네 거 아니잖아. 뭐 자기가 그렇게 가부장적인 데 살았으면 장남 줄 텐데. 구라까지 마. 어찌겨. 그러면 내가 오징어 게임 나가서 356억 벌어오면 네가 그만큼 될 수 있어? 그게 반반이지. 당연하지.
그래? 그럼 내가 미국 로또 당첨돼서 꼭 456억 마련하고 네 오징어 게임 보낸다. 아 진짜 친구 없어서 어릴 때 게임을 못 해봤다고? 알바야? 어 알바냐고 그게. 아 킹받게 하지마. 알겠지? 나 사냥하러 가야 돼. 경손실 오지게 왔어. 부부라면 개전공유 할 수 있는 거지. 아, 킹밖에 안 해. 어? 아 이거 그냥 쓸까? 아 데미지 근데 별로지? 아 이거 어떡하지? 이거 나라면 쓴다? 아 딱 물어볼게 내 애인한테. 니가 빠야 내 애인으로서 말해봐. 이거 가 마라. 가보자. 아 죽나 쟤. 아 왜? 나랑 결혼해주겠어. 에? 진짜 미친 거야? 내가 공 세 줄 띄우면 니랑 결혼할게. 내가 에뛰드 하우스에서 면봉 사줄 수 있어. 자기 진짜 제정신이야? 아니 진짜 너 혹시 헬포 샀어? 아니 걸어왔지. 아니 근데 저분 옷을 하루에 하나씩 해오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을 갈아입으시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자리가 없다고 치장 인맨이 꽉 찼지. 길드 이름 봤냐고요? 왜요? 매결위원회? 아 또라이인가? 아 진짜 아 진짜 왜 그래. 어 미안한데 MBTI 뭐야? 이프피가 이런 애들이 있어? 아, 술집에서 여는 댄스대회에서 양주만 다섯 번 딴 이프피야. 뭐라고? 그럼 너 수우파 왜 안 나갔어? 안 불러주는데 어떻게 가요? 닉을 왜 바꿨어 얘는? 너 진짜 돈 벌어서 캐시에 다 쓰니? 본캐를 바꿨다고? 그게 뭔 말이야? 뭐야? 아니 본캐 닉을 이걸로 바꿨다고? 레벨 때문에 못 따라갈까봐? 아 왜 그렇게 살아? 아 뭐야 쟤는 왜 저래 진짜. 아 쟤는 좀 약간 이상한 패티쉬가 있는 것 같아. 내가 왜 그러냐고 하는 걸 듣고 싶어서 있는 기분? 아 저 원숭이 왜 자꾸 저게 사냥하고 있냐. 아 진짜 착한 내가 참아야지. 아 진짜 자꾸 왜 저래 진짜. 이터널 웨딩링. 어 우리 자기 누구 오빠. 어 정말 진짜 결혼하나 보네 네이플에서도. 나도 언젠가 매결을 한번 해볼까? 축의금 두둑하게 받으면 이득 아니에요 이거? 한번 갔다 왔다고. 아 제가 뭐가 모자라서 지금 한번 갔다 온 사람을. 호라이 아니에요? 제가 뭐 한번 갔다 온 사람이요? 자만추요? 나한테 자만추하라는데 누가? 저기 사냥하는 모습이 마음에 드는데 만나실래요? 누구세요? 고래배 부자 외관 안 봐요? 외관 봐야지 당연히. 나랑 결혼할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? 쟤 뭐야? 야 쟤 뭐야? 아니 그렇게 생길 수 있었니? 키프로 변신한 거야. 뭔 소리야 이거. 개고딱지야 뭐야. 뭘 역시 더 전이 더 좋지야. 그게 훨씬 낫지. 정신 좀 차려. 아니 또 이거 그 나 반지 줄 거 같은데? 매결. 아 내가 언제 000 띄우면 해준다고. 공격적인 뽀뽀? 아 또 뭐야? 왜 그래? 하우스 웨딩 티켓 이건 뭐야? 가져가라고? 미안 나 이 사랑 못 받아줘. 왜 때문에? 너 내 취향 아니야. 못생겼어. 잘생겼다며? 잘생겼다며 언제? 내가 언제 장갑 받을 때 그래놓고서 마음이 어떻게 변해? 내가 그랬니? 공격력 3줄 붙었어. 원래부터 좋게 생각했어요. 잘생기셨어요. 그땐 내가 눈이 멀었었나봐. 사랑이 아니고 돈에. 나 돈 밝히는 애야. 이런 나 감당 가능해? 내 돈만 봐도 좋아. 레이플 잔고 얼만데? 나 당신 000 보조 사줄 있어. 그러니까 얼만데? 그런 남자 세고 셌어. 뭐? 87억? 메이플 엊그제 시작한 나도 그거 반은 있어. 난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좋아. 너 설마 나랑 반반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겠지? 내가 된장남이 내어볼게는 뭐야. 싫어. 난 치즈남이 좋아. 앞내에 질식할게. 된장내보단 앞내가 낫지. 나 심해 그거. 얼마나 심한데. 향수로 만들어줄게. 어, 왜 이래 얘. 너 진짜 이러는 게 구질구질하고 질려. 너 결혼한 적 있어? 없어. 그래서 안 돼 넌. 난 누구든지 탐낼 정도로 매력적이라서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좋아. 네가 매력이 없단 증거야. 마음이 바뀌었어. 새 것 같은 중고도 있잖아. 됐다 돌싱이 되면 나한테 제일 먼저 됐어 나 잊어. 나 나쁜 여자야. 너 지겨워. 묘하게 풍기는 된장 냄새 질린다 정말. 어, 저렇게 아주 구질구질하게 사랑해달라고 하는 애들 진짜 내 스타일 아니야.
뭐야? 아니 나 죽어있어. 아니 나 뭐하러 잡아서 뒤졌어. 아 짜증나네.